주요 뉴스입니다. 2023 대백제전 웅진성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공주시 신규 공무원 임용식이 거행됐습니다. 제11회 충남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백제전 인절미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공주 시정 뉴스입니다. 지난 9일 폐막식을 끝으로 2023 대백제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백제전은 추석 연휴에만 90만 명이 다녀가며 처음 목표였던 80만 명을 일찌감치 달성하고 개장 11일째 13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개막식 당일부터 내실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흥행의 제1조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프로그램 무령왕의 길이 지역의 역사 자원에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져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막을 내린 2023 대백제전, 내년에도 더 즐거운 백제를 공주에서 만나길 기대하며 기세등등 행복한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대백제전의 웅진성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7일 대백제전의 백미 웅진성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웅진성 퍼레이드는 백제 흥나라, 무령왕이 꿈꾼 세상, 백성의 나라 백제를 주제로 무빙 스테이지와 16개 읍면동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퍼포먼스가 구성된 공연인데요. 지난 1일에 1회차 공연이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 공연은 2회차로 중동교차로에서 시작해 산성시장을 지나 연문광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퍼레이드 관람은 자율관람 구역과 좌석관람 구역이 준비돼 공주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뜨거운 호응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주시 신규 공무원 임용식이 거행됐습니다. 2023년도 제3기 신규 교육을 수료한 신규 공무원의 임용식이 지난 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9급 공무원 14명의 임용장이 수여됐는데요. 이번 임용식은 임용 대상자의 가족까지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임용식 후 근무할 예정입니다. 제11회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공주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6일 충청남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제11회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공주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배드민턴, 역도, e스포츠 등 6개의 종목이 운영되었고 선수 993명 및 관계자까지 총 1,717명이 참가했는데요. 공주시는 선수 71명과 보호자 45명을 포함해 총 116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최원철 공주시장은 선수단의 부스를 직접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며 응원을 더했습니다. 2023 대백제전 인절미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록원 공식 단일 장소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가장 긴 인절미 부문에 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인절미 축제가 지난 7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인절미 축제에서는 금강철교 일원에 탁자 180여 개를 연결해 5차례 왕복하는 형태로 총 1624m의 길이의 인절미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긴 인절미를 만들기 위해 3톤가량의 찹쌀과 2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도전으로 2010년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만든 1233m의 인절미를 넘어 한국 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최고 기록 인증 후에는 함께 도전한 시민, 관광객들이 함께 인절미를 나눠가지고 축하 행사를 즐겼습니다.
광주시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장승마을에서 경리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의료법인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영양사를 찾습니다. 주식회사 QI에서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인절미가 만들어지는 현장 함께 지켜봐 주셨나요? 모두의 손을 모아 만들어지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힘을 모아 함께 기록을 세운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하길 바라며 기세등등 행복한 공주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